우리나라 한국교회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관습들이 존재합니다.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한 것을 근거로 주로 이제 복을 받기 위해 같은 행위를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관습이 있습니다. 뭐, 다니엘 21일 기도 또 뭐, 솔로몬의 1000번제 이런 것들이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그런 관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는 목사들 가운데 거제헌물 이걸 근거로 해서 목사가 마음대로 쓸수 있는 거제헌금을 요구하는 이런 목사들이 지금 이 시간에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다시 와서. 어제 그 끝부분에 이야기했던 일천번제에 대해서, 일천번제 헌금에 대해서, 좀 기사를 이제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솔로몬이 했다고 하는 그 일천번제, 이걸 근거로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일천번제 헌금을 하고 있고 또 요구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헌금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한 20년 전쯤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이런 관습인데 지금까지도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네이버나 구글 이런데 가서 일천 번제헌금 이런 거 이제 가서 찾아보시면은 이거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많은 교회들이 일천 번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천 번제 헌금은 기복 신앙 아니면 번영 신앙의 전형적인 그런 행태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성경을 완전히 왜곡해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본인들의 복을 추구하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행하기 때문에. 사실 당장 모든 교회에서 중지해야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천 번째 그 내용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 상 이제 3장에 솔로몬 이제 다윗 왕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이제 행한 일이 기부원 산당을 이제 찾아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째를 드렸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 이것은 솔로몬이 하루에 한 번씩, 에, 천 번을, 이렇게, 헌물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기본 산당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천 마리 짐승을 모두 번제 헌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아, 이러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기복신앙계통의 어떤 사역자가, 아, 여기에 그 번, 여기에 나오는 그 번제 헌물 할때그 번, 번을, 이게 태울 번자인데 이거를 횟수 몇번 했다고 하는 그 횟수의 번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솔로몬이 천번 이렇게 이제 제물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그 결과 복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천번 우리도 헌금을 하면 우리도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뒤로 여러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마저도 도입을 해서 어느 면에서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는. 이런 악한 관습으로 굳어진 것, 이것이 일천번째 헌금입니다. 이거 정말 생각해 보면 참으로 유치하고 아주 가증한 그런 일입니다. 기복신앙, 번영신앙이 만연한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이 무지해서 또 목사들 가운데는 분명히 이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교회 재정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어느면서 에 이제 편법을 동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악한 일이에요. 이와 같은 그 번제, 일천 번제 이 헌금이 이제 유행하면서 또 교계의 유명한 목사가 이런 것을 부추겼습니다. 이 사람은 삼일교회 이제 전병욱 목사라고 한 사람인데 이분은 성추행 사건 이것이 생기기 전에 어느 면에서 아주 가장 잘 나가던 그런 목사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글을 쓰기만 하면 금방 베스트셀러가 되고 하던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분이 쓴 책의 이름이 하늘을 감동시킨 일천번째 예배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감동시킨 일천번째 예배자. 이 제목을 이제 보더라도 그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든 일단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일천 번제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성도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제목입니다. 그 안에 이제 그 내용을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쏟아집니다. 전심 전력을 다해 예배드린 일천 번제 예배자 솔로몬을 통해서 예배자가 얼마만큼 강해질 수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드러나게 되는지 깨닫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평생 즐거워하는 예배 인생의 전폭과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 당신도 하늘을 감동시키는 당신의 일천번째 예배로 하늘문을 열어 예,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자신의 전폭을 드렸습니다. 천 마리의 재물을 번제로 드리는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게 일천 번 드렸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천 마리를 한 번에 드렸다고 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지만 여기 이제 4부에 가서 보니까 일천 번제 예배자에게 쏟아 부어지는 축복이 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고 쏟아붓듯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하나님은 1천 번째 예배자 솔로몬에게 지혜 외에도 모든 것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이단으로 알고 있는 만민중앙선결교회 이재로 목사가 일천번제의 정성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하며 일천번제의 정성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일천번제의 핵심이거든요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하여 마음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성을 내보임으로 넘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솔로몬을 들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는 지극한 정성으로 백성들과 함께 1천번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기 가서 본니까 이제 과로로 되어 있는데 앞뒤 문맥이 1천번제이기 때문에 1천 번의 번제를 얼마나 정성을 다해 드렸던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고 즉시 응답해 주시되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재물과 존영까지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넘치는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내용의 이제 설교를 한 것이. 아,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한국교회에 1,000번째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지 무려 20년이 됐어요. 그동안 이것이 잘못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에, 그래서 이제 다, 에,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도, 1,000번째를 하는 겁니다. 1,000번째 헌금을.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아이군 뉴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아마 발간하는 그런 신문 같은데, 여기에 가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이 기자가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아, 실려 있었습니다. 일천번째 재단을 쌓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옮겨간 교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하나요? 또 옮겨서 재단을 쌓으면, 하나님의 벌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찌 해야 되나요? 이게,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이 되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이 뉴스를 보도한 기자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황당한 내용이지만 이것이 실화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1,000번제를 치고 검색을 해보면 비슷한 내용이 검색 결과로 나옵니다. 1,000번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혹시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 두려움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 기자 이야기입니다. 저는 직업상 여러 교회에 이제 취재를 다니게 되는데 종종 일천 번제란 이름이 적힌 헌금 봉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 교회에서도 일천 번제 헌금을 운영하고 있어 논란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성도들 스스로가 봉투에 일련 번호를 적어 천회를 달성할 때까지 이어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별도의 일천 번제라는 헌금을 운영하지 않음에도 말입니다. 오죽이나 간절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곰곰이 이제 생각해보면 일천 번제를 드리는 마음 한편에. 하나님을 헌금의 금액이나 드리는 이의정성에 비례 응답 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아함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일천번제란 이름으로 드려지는 그 헌금에는 반드시 간절한 기도 제목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본인의 건강이나 자녀의 학업 취업 등에 국한된다는 점은 정말 신앙인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기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2020년 6월 18일, 어느 카페에 올라온 1,000번제,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마음을 구한 솔로몬이 주님의 마음에 맞아 지혜를 얻게 된 이런 그림, 이제 이것이 1,000번제인데, 이제 오늘 제가 1,000번제 언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맡은 것은 감사헌금과 일천번제헌금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일천번제헌금 이 봉투를 제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그 성도들이 들은 일천번제 그 헌금 보니까 각자 소정의 금액을 사전에 정해놓고 일종의 이제 서원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이름으로 기도 제목을 담아. 예, 모두 합쳐서 1000번을 목표로 매주 드리는 일종의 작정 헌금입니다. 주 1회씩 1000번을 드리려고 하면 대략 20년 걸리는 대장정의 헌금입니다. 평균 1인당 1회 1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특징은 헌금의 당사자가 대부분 아이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영아부터 어린아이, 유초등부, 중고등부, 심지어 대학생까지 매주 이 아이들의 이름으로 헌금이 이제 드려집니다. 물론 어른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상당수가 아이들의 이름으로 이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 이거 모두는 사실 가서 보면 본인이 직접 본인 이름으로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의 부모, 그것도 거의 다 엄마가 아이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는 거라는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워낙 장기 플랜이다 보니 기도 제목도 아주 거창합니다. 감사 헌금을 우리가 이제 드릴 때는 건별 이슈에 대해 뭐 생일 감사, 뭐 여러 가지 감사가 있잖아요. 범사에 이런 감사한 것에 대해서 이제 헌금을 드리는데, 1천 번째 이 헌금은. 인생 전체를 논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라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등 가지각색입니다. 봉투에 적힌 자필 기도 제목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인제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세상적인 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닌데, 기도는 정말 이런 게 아닌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풍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닌데. 정말 말 그대로 이건 말짱 꽝인데, 다종교행위요 샤마니즘인데,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카페 블로그 글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놀라운 게 찬양으로 일천번제를 드린다. 이런 교회들이 이제 또 생겨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찬양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헌금하는 기도와 헌금의 1,000번제처럼 매일 저녁 찬양을 드리는 찬양의 1,000번제를 이 교회가 쌓고 있습니다. 예, 언제 언제 교회 설립과 함께 시작된 찬양번제는 뭐2000몇년 몇월까지 1,000번제를 넘어섰고, 현재는 2,800번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분들은 1,000번제의 그 번이 태우는 그 번이 아니라, 횟수의 번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7월이면 3천 번제에 도달할 것으로 이 교회 목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500 번제마다 대규모 찬양 집회를 열어 지역 교회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이제 찬양을 합니다. 자, 찬양 번제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사를 가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일천 번 제가 그러니까 찬양을 매일 밤 이렇게 들여서 천 번이 끝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 그 목사가 오랫동안 앓고 있던 당뇨병이 치료가 되고 심적 부담이 컸던 채무 문제도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의 위력을 직접 목격한 체험한 이 목사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초교파 찬양 선교 단체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을 하고, 에 그리고 찬양 선교자를 위한 신학교를 만들겠다, 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이제 기사가 이제 뜨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인지 우리가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좀 느끼고, 좀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려 신학대학원의 길성남 교수님께서 일천번제헌금유감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러한 글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네이버든 아니면 구글이든 들어가셔서 길성남 교수 일천번제헌금유감 이렇게 이제 치시면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개신교 안에는 1천 번제 헌금을 복 받는 비결로 여기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1천 번제 헌금 봉투를 판매하는 기독교 서점들도 있습니다. 1천 번제 헌금이란 대체로 일정액을 매일 천, 천 번에 걸쳐 새벽 기도 시간에 내거나 매일 모은 것을 주일 예배 시간에 내는 식으로 천 번을 채우는 헌금입니다. 정성을 다해 일천 번 헌금을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치는 것이 일천 번째 헌금입니다. 개신교에서 발간한 여러 신문에는 일천 번째 헌금을 드린 뒤에 사업이 번창했다거나 병이 낫는 체험을 했다는 간증기사가 종종 실립니다. 지난 4월 23일 K일보에는 희귀인 뇌질환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아들을 위해 1천번째 헌금을 드리는 어느 여성도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병원 지하에 있는 기도처에서 767번째 기도와 헌금을 드린 그 성도는 얼마 안 되는 헌금이지만 작은 정성이 모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일천번제 기도와 헌금을 드림으로써 아들의 병이 낫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일천번제 헌금을 드리는 관행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뒤에 지혜와 함께 부기와 영광을 받은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천번제 헌금을 드린 사람들은 여기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함께 부와 영광을 받은 것에 이제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복받는 비결을 가르치는 것으로 간주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것에 복받는 비결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 읽기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려서 복을 받은 것처럼. 신약시대의 신자들도 1천 번제 헌금을 드리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컨대 솔로몬의 1천 번제를 오늘날의 1천 번제 헌금의 성경적 근거로 이제 삼는 것입니다. 자, 1천 번제에 관한 성경 기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솔로몬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셨음을 증언하는 본문이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일천번제나 일천번제 헌금을 드리도록 가르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천번제 헌금을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요? 적어도 기도응답을 기도 받거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헌금의 바른 자세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인들에게 1,000번째 헌금을 드리도록 가르치는 목사님들에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교인들이 복받기를 목사님들이 원하십니까? 다른 나라의 교회에는 없는 잘못된 1,000번째 헌금을 받치라 하지 말고,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 성경을 우리가 이제 강해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성경 앞뒤에 나와 있는 문맥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복이 나오는 것 같은 그 구절들 을 찾아서 그래서 이내 생각을 거기다 이제 집어 넣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끄 집어내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죄악입니다. 구약 시대의 거짓 대원자들이 이와 같은 죄악을 범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 하면서 백성들을 속이는 가운데 결국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이 아시리아와 그 다음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초토화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성경이 없는 이런 악한 일, 뭐일천번째 헌물 이런걸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러한 목사들 또그 목사들의 그 속임수나 이런거 거짓말에 이제 넘어가서 아무것도 모르채 1,000번 계속해서 이렇게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그 다음에 헌금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무지한 이런 성도들 이런 악한 일 가증한 일 행하는 것을 지금 이 시간 당장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성경이 무엇하고 이야기하는 건지 이런 일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말 믿음 생활 올바라 하고 자녀들 올바로 키우고 정말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유지가 되고 예배드리는 그런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믿음의 생활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 인사이트, 우리의 통찰력을 통해서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교회에서 다시는 이런 악한 일이 반복이 되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